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코스닥 지수의 연이은 랠리 속에 대형주의 조용한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전일 최고가 경신 이후에 간밤에는 3대 지수 모두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바로 2000선을 5거래일 만에 돌파한 코스피 지수도 수요일장 현재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낙폭 또한 제한되면서 2000선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제 5일 있을 중국의 전인대 개막을 앞둔 경계 심리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견조한 모습이다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닥은 오늘까지 랠리를 이어가면서 630선도 돌파한 모습입니다. 일단 수급 환경만 본다면 거래소 쪽이 코스피가 조금 더 양호해 보이는데요.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2일 유동성 자금 유입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양증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죠. 수요일장 현재 코스피는 199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1% 정도 밀려나 있는데요. 오늘 장중 오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출발은 상승이었습니다. 2001포인트의 상승 개장한 이후에 하락 전환했지만 2000선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정도에서 보합권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업종 가운데서는 조선주가 어제 조정 하루 만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 물량은 어제보다 강도가 조금 줄었는데요. 84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개인이 16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팔고 있는데요. 현재 23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630선도 돌파했습니다. 0.9% 가깝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오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역시 627포인트에서 상승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은 코스피와 반대였는데요. 상승폭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장중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630선 현재 돌파한 상황이고요. 631포인트까지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셀트리온이 이틀째 강세고요. 동서가 7%대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주로 올라왔죠. 수급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장중에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70억 원 정도로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57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역시 양증시 기관은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50억 원 정도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장 현재 양증시 분위기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짚어보고요.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코스피가 꾸준하게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률만 놓고 본다면 코스닥을 상회하는 모습인데요. 수급 환경도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에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앞으로의 코스피 지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현지 구간 뭐 크게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상당히 힘겹게 한 템포 한 템포 올라온 그런 우리 증시이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지속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건들이 일치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지수보다는 역시나 종목으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도 6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지표적인 부분들.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측정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고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GDP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온 상황에서 고용까지 흔들리는, 그러니까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와도 맞물리게 되는 부분들, 어떤 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판단해서 확인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다우지수가 사실 이제 장중에 한 0.8% 정도까지 하락이 좀 나아주었죠. 근데 이제 장 후반에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아랫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0.5% 정도로도 마감을 했었는데, 일단 이러한 모습들이 현대 다우지수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조금은 악재적인 부분들이 지수에 민감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큰 폭으로 큰 폭에 하락할 수 있는 뭐 요인들이 없는 그런 상황, 부재한 그런 상황들이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6일에 발표되는 그런 지표들이 사실상 우리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지표들, 특히 고용 지표적인 그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고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증시도 큰 폭의 슈팅보다는 지속적인 도치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도치라는 게 십자형 캔들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 캔들 모습을 좀 보면은, 양음봉, 도치의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기본으로 돌아간다면은, 도치의 캔들들의 어떤 거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나 방향성 아직 못 정했어. 어디서 틀지 몰라라는 어떤 방향성 탐색의 캔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수만 믿고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잡기에는 상당히 힘든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집중해야 되지 않나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뭡니까? 지수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한다면은 가장 빨리 하락 속도가 나오는 종목들이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꾸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그동안 지수 상승 시에 계속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안 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 일단 횡보하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철강주들, 그 안에서 이제 현대하이스코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오늘 바닥권에서 양호하게 좀 포착이 되는 종목들 중에 대우 인터내셔널, 그리고 삼성그룹주들, 특히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지속 안 죽고 이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5일선을 지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의 기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자,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한 60일선을 돌파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7,000원대 쌍바닥을 유지한 이후에 서서히 60일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다가 기간 조정으로 이 60일선이 우하향하면서 저항이 지지로 어떤 전환이 되는 그런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들, 결국 저항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단 매물들이 쉽게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만큼 상승할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한 번쯤 순환매 차원에서 반드시 한 번씩 체크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나 오늘 좀 강하네요. 630포인트, 코스닥 지수 630포인트 정도 찍는 그런 모습인데, 자, 5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아지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5일선 지지, 거의 며칠 동안 5일선 지지가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 분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5일선, 아직까지 코스닥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탈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는데, 최근에 코스닥 지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셀트리온 말고도 서울반도체라든지 그리고 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카카오의 상승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는 서울반도체가 상당히 좀 코스닥 지수 처음에 이제 상승을 할 때는 셀트리온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서울반도체가 지난주에 11%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가 상당히 좀 강세적인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순환매 차원들, 이런 부분들, 일단 오늘 다음 카카오의 4% 이제 반등은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흐름이고 지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위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지수 3월 말 정도 그러니까 가격 제한폭의 변경 플러스 마이너스 30% 변경이 되기 전까지의 상승세가 일단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이제 코스닥 지수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가격 제한폭 변경이 5월 달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4월로 좀 됐다가 한 5월 달 정도로 재차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의 고점적인 부분들은 가격 제한폭의 변경이 되기 전까지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현명하다. 결국 대차 거래와 이제 공매도 신용이 현재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를 하방으로 때렸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들이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하락 쪽의 생각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대응하는 것이 좀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지속적인 트레이딩 구간 하지만 가격 제한폭의 변경 전까지는 1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결론은 뭡니까? 지수보다는 역시나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자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OCI라든지 다음 카카오라든지 삼성 SDS를 비롯해서 삼성그룹주들, 그리고 정화조들, 국제유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약세 전환을 해도 크게 손실을 덜 볼 수 있는 종목들, 선별을 해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2000포인트에 대한 안착과 추가적인 상승들은 현재 구간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인 종목별 대응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큰 폭의 상승 아니라 제한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 숨 고르기 과정에 동반된 상승 말씀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 계속적으로 집중해보자 당부하셨습니다. 코스닥은 5월로 미뤄졌죠. 5월 가격 제한폭 변경 전까지는 상승 가능하겠다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선별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슈인 시간입니다. 어떤 현재 시장 키워드를 뽑아주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키워드 세 가지 꼽아주셨는데요. 현재 시장 특징 두 가지 먼저 짚어주시고요. 코스닥의 순환매 장세 살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양회 개막되죠. 이 부분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상으로 만나 뵙는데요. 먼저 현재 시장의 특징 두 가지 짚어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점들인가요? 예, 지금 현재 시장 일단 뭐 미국발 그리고 뭐 유럽발 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분위기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경기 민감 대형주들의 상승 분위기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과거 연초에 이제 그 계속되었 어떤 그 코스닥 내에서의 성장주에 대한 차별화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그 위에서 눌러주면서 오히려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시장의 특징 두 가지로 꼽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동성 장세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동성에 의한 결국은 유동성에 의한 장세가 앞으로 나타나는 실적 터너라운드까지 이어지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좀 아직은 한참 오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 장세 분명히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유동성 장세의 시작은 올 연초 스위스 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15일 날 스위스의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를 했고요. 1월 22일 날 유로존에서 1조 1,400억 유로에 달하는 양적 완화를 새롭게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면서요. 지난달 3일 호주에서 금리 인하가 이어졌고요. 인도네시아 역시 금리 인하 마찬가지로 이어졌습니다. 2월 4일에는 중국의 지급준비율을 내렸고요. 더 나아가서 지난 주 말이었죠. 중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그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 내 특히나 한동안 시장에서 외면을 당해왔던 경기민간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아직 대형주들의 실적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턴어라운드 되진 않았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일단 당분간 좀 진행이 되면서 한 2분기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계절적인 성수기와 맞물려지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기업들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의 어떤 그 투자 심리의 긍정적인 상황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월 스위스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이어서 유럽과 중국까지 유동성 장세는 이미 시작됐다 평가해 주시면서 대형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두드러진다면 앞으로의 긍정적인 흐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닥이 630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코스닥은 계속해서 이제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을 경기 민감 대형주와 성장주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주 4대 4대 2 정도를 갖고 가시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성장주 지금 여기서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게임주로부터 이어지는 게임주 IT 부품 그리고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는 어떤 특징적인 장세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어쨌든 그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이미 돌입해 있는 그런 상황 저성장 국면에서는 어떤 그 고성장주에 대한 차별성이 계속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부분이요. 결국에는 이제 그 수급 공백과 함께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지속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기대감 그리고 실적 확인 요 두 가지의 변수 속에서 적절한 투자 심리의 변화에 편승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성장주의 밸런스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거래소와 그리고 코스닥의 균형을 강조하시죠. 코스닥의 꾸준한 랠리 속에 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경기 민감주의 조용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5일이면 중국의 전인대회가 개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상 이날 총리가 나와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뭐 내일 이제 전인대회가 개막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네, 뭐 시장의 분위기는 이미 상당 부분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 과연 그 부분이 이제 그 급속한 어떤 그 소프트 랜딩으로 갈 것이냐, 하드 랜딩으로 갈 것이냐가 지금 현재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전망치는 어쨌든 소프트 랜딩 쪽, 특히나 이제 7%대 이제 안정 성장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뉴 노멀의 시대가 이제 중국도 도래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이번 그 양회에 있어서의 가장 큰 두 가지 관점 결국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목표치의 7% 안정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아닐 것이냐에 대한 시장에서의 신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지금 새롭게 3대 정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가속화가 얼마만큼 빠르게 나타나고 얼마만큼 질적으로 이 부분이 잘 뒷받침이 될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요. 신실크로드라는 과거의 어떤 그 전체적 과거 실크로드 시절과 마찬가지였던 그 호화로운 그런 시절 잘 되는 어떤 그 내수 활성화와 맞물리면서 그런 부분들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후광통 얘기 그리고 선광통 얘기 중국 시장 내에서 자본 시장 개방 얘기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실크로드 그리고 자본 시장의 개방, 내수 활성화 부분. 특히나 내수 활성화 부분은 신실크로드와도 맞물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어쨌든 그 질적인 성장과도 맞물려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 요 세 가지를 잘 꼼꼼히 체크하시면 중국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거둬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와 맞물리면서 최근에 이제 그 중국과 관련된 뭐 화장품 주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철강 주식도 되고 화학 주식도 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과연 각 산업별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제는 공급 과잉에서 공급의 적절한 조절의 단계로 들어갔는지 재고 조정의 단계에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두시면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에 대한 뚜렷한 목표 수익률 거둘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양호의 긍정적인 효과 기대해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주요 안건까지 면밀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유동성 장세 초기 국면이라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이런 부분 제가 저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장은 절대 짧게 끝날 장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매일같이 오르는 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 오르락 내리락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우상향하는 장은 분명히 지속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눈여겨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이벤트는 이번 3월 달 중에서요. 이번 3월 12일 날 있을 한은의 금리 결정 이슈가 되겠습니다. 과연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 금리를 동결한 채로 그대로 갖고 갈 것이냐. 근데 참 한은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 압력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해외에서의 어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만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이번 한은에서 금리가 급작스럽게 인하가 된다라면 유동성 장세가 정말로 시작되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절대 기대 놓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수급을 탄탄히 사집히셔야 되겠습니다. 수급 공백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나름 매력적인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잘 찾아보시면요. 지금 장에서는 분명히 상당 부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분명히 오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 이후 실적 장세로 이어지면서 이번 장은 쉽게 끝날 장이 아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성장주 40, 그리고 경기 민감주 40, 정책 관련주 20. 오늘도 강조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정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시장에 이제 그 순환매 형태로 계속 나타납니다. 뭐 배당 관련도 그렇고요. 어떤 주주 친화 정책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핀테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엊그저께 이제 그 아모레 퍼시픽 쪽에서 액면 분할 이슈가 나타나면서 이제 그 상한가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고가주들의 액면 분할 이슈 또 새롭게 시장에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가운데는요, 삼성전자가 또 자리에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잊으시면 안 될 듯 싶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덴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종목 돋보기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주셨던 종목들 바로 AS를 받아볼게요. 네, MCNX가 그래요. 오늘 바로 튀어 올라가네요. 5% 네. 이상 오르고요. 프로텍까지 두 종목 먼저 살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MCNX, 뭐,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한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네요. 네, 네. 세 번째. 그만큼 제가 좀 기대가 큰 종목이고, 뭐, 최근에.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수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났습니다. 네. 안 났습니다. 솔직하시네. 예. 안 났고요. 근데 뭐 그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좀 미래를 보는 예, 그런 올해 상반기만 좀 보셔도 굉장히 네. 큰 수익을 줄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올해 들어서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들어서 지금 뭐 14,000원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24,800원까지 거의 뭐 80-90%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약간 뭐 숨고르기 예 장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올랐다고 해서 이게 비싸냐? 아, 절대 아닙니다. 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PR 올해 그런 성장성 감안한 그 예상 PR은 지금 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6배 정도. 네. 뭐 이런 종목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뭐 12배, 13배까지 쳐줘도 그럼요. 예,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예, 카메라 모듈 쪽을 네. 하는 회사예요. 근데, 뭐,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자동차, 뭐, 블랙박스는 그쪽으로 굉장히 지금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5%, 10%였다가 그 비중이 20%까지 늘어났고요. 네. 근데, 뭐, 스마트폰 쪽이 줄면서 그게 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을 하면서, 네.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꾸준하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네,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예, 지금은, 예, 싸다. 예, 싸. 그러니까 뭐, 아, 못해도, 뭐, 기술적으로 봐도 그냥 3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 가치 더 감안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예. 급등에 따른 좀 단기간 급등에 그렇죠, 따른 이건, 부담은 조금, 예,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있는 겁니다. 네, 이미, 예, 충분히, 예, 반영이 됐다. 급등에 따른 부담은 반영이 됐다. 3만 원까지 괜찮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시고요. 3만 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쌉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해 볼게요. 예. 프로텍 이어서 살펴보죠. 그다음에 프로텍. 이 종목도 제가 뭐 누누이 강조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 최초로 말씀드렸던, 예, 그 가격 대비하면 뭐 20% 이상, 예, 수익이 났었고요. 예, 그런 지금은 좀 소강 상태에 있는데, 지금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지금, 못 사셨던 분들은, 네, 예, 지금 가담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도, 예, 다시 한번 들고 나왔었던 거고요. 프로텍 실적 대비해서 이 종목도 역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원 기준 했을 때 못해도 이 종목 그냥 13,000원. 그리고, 본질적 가치 감안하면 15,000원 이상도 가능하다. 3D 프린팅이나 본사, 동사가 하고 있는 그 기술이 3D 프린팅의 어떤 핵심 기술로 또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반도체 쪽에서 꾸준하게 지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좀 만성적으로 저평가돼. 최근에 또 외국인 쪽에서는 좀 서서히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소폭이나마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지만, 예,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예, 좀 바닥 잡고, 네,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텍은 15,000원까지 볼 수 있겠다. 대응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이 남았는데요. 이어서 AS 받아보겠습니다. 코다코 있었고요. KMH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코다코도 최근에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예, 그런 종목입니다. 네. 자동차 뭐 어떤 다이캐스팅, 예, 그쪽 부품이고, 무선 통신기기도 하는데 뭐, 자동차 쪽이 굉장히 좀, 예, 매출 비중은, 예,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어떤 그 자동차 출시하는 상위 모델들은 뭐 스탑앤고라고 우리가 정차했을 때 공회전에서 그런 연료 소모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것만 개선을 해도 연비가 한 5% 정도 개선이 된다는 그런, 예, 통계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스탑앤고인데 섰을 때 엔진을 그냥 꺼버리는 거죠. 시동이 꺼지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또 악셀 밟으면, 예, 다시 이걸 킬 필요가 없고, 악셀 밟으면 다시 또 켜지면서 쭉 가는, 예, 그런 기능입니다. 이 뭐 핵심 부품을 좀 납품을 시작을 해서 이 부분에 앞으로 좀 성장성을, 예, 확보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수급도 계속, 예, 외국인 중심으로 붙고 있습니다. 최근에 붙고 있고. 이건 뭐 주봉으로 봐도, 예, 3,200원대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로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평생 주식 그냥 내가 사면 왜 떨어지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 예,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야, 이게 왜 올라왔을까, 거기서 여기서도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좀 평가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 좀 부담될 수는 있겠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그래요. 예, 그런 종목들 결국에는 다 갔죠. 네. 예, 더 그 이상을 더 가. 요즘 트렌드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서, 예, 가는 종목 더 잘 잡아서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게 그게 트렌드예요. 예. 네. 예, 그렇게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종목, 예, KMH죠. KMH도 최근 바닥을 찍고, 예, 수급이 괜찮은 그런, 괜찮은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방송 송출, 안정적인 방송 송출에 대한 그런,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어떤 컨텐츠, 그러니까 MNC넷 미디어, 그 전문 채널 사업, 그런 MNC넷 미디어, 연예 전문 뭐 TV 데일리, 아시아 경제, 그리고 뭐 팍스넷까지 그런, 것들을 인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수익을 또 굉장히 좀 잘 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뭐 탄탄하게 수익이 작년에, 예, 조합, 뭐 매출액은 2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4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PR도 지금 작년 기준 했을 때 11.5배. 그럼 성장성 감안했을 때는 좀 더 이거 쳐줘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못해도 13,000원까지는 한번, 예, 도전해봐도, 예, 괜찮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본 KMH 목표가 13,000원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AS 모두 받아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이어서 들어보죠. 네, 이제 뭐 본 게임이죠, 이게. 네. 예. 일단 뭐 첫 번째 종목은, 예, 신화콘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신화콘택. 네. 이 종목도, 최근에 계속 주의 깊게 보다가, 흐름이 다시 좀 괜찮아져서, 예, 말씀드리는 네, 네. 거고요. 스마트폰 및 뭐 TV 안테나, 그런 뭐 커넥터, 연결 그런 단자를 만드는 회사고요. 연평 50% 이상 계속 고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영업이익률은 무려 뭐 11%에서 안 좋을 때가 11%고 네. 좀 괜찮을 때는 뭐 16%, 17%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예,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 거의 뭐 지금 삼성전자 거의 납품을 하고 있고요. 몇 퍼센트 정도예요? 다라고 보시면 돼. 아, 예. 예,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예, 고객 그 중국 쪽 예, 로컬 업체 네. 쪽으로 그 고객 다변화에 네. 예, 지금 나서고 있고요. 그게 아마 올해 갤럭시 S6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예, 그런 쪽도 예. 지금 갤럭시 S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네. 예, 굉장히 잘 나왔. 뭐 중국 업체들 분명히 따라서 할 겁니다. 아이폰을 따라든 갤럭시 S6를 따라든 거의 뭐 똑같이 만들 거라고요. 네. 그러면 부품을 이런 삼성전자 관련 그쪽으로 주문을 해달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뭐 주문이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공모가가 지금 이게 9,000원이었었는데 조정을 잘 받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예, 상황이고요. 네. 예, 수급도 또 서서히 붙고 있습니다. 예, 기관 외인 중심으로 서서히 붙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공모가였던 9,000원까지 한번 가봐도 예. 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9,000원까지 가려면 기간은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이거는 뭐 한두 달 안에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한두 달 안에 못 가면 이건 못 가는 거고 네. 예, 빨리 봐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달 정도 안에는 목표가 예, 9,000원까지 그렇죠. 갈 수 있지 않을까. 신화콘택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는 별로 싫었는데 그래도 예,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굉장히 좀 아끼는 네, 아끼는 종목인데요. 네, 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소자의 그 소자 설계하고 네. 뭐 제조도 같이 예, 하고 위탁 생산, 생산은 이제 뭐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데 또 맡기는 네.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개발 전문 회사고요. 네. 뭐 TV, 모바일 그리고 뭐 이런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또 자동차 쪽 매년 뭐 40건 이상의 그런 예, 관련 그런 핵심 칩을 제품 개발에 의뢰를 받아서 그게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굉장하고요. 뭐 순이익률 뭐 거의 뭐 30% 40% 이게 받으면 그게 수익이에요. 그냥 네. 매출 자체가 거의 수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작년에는 뭐 매출액이 56% 예, 성장했고 순이익은 거의 무려 뭐 244%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사물이터는 이제 시작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가전 그 쇼에서 LG전자는 뭐 신규 뭐 스마트폰은 발표는 안 했죠. 아무래도 갤럭시 S6한테 묻힐까봐 안 했습니다. 대신에 그 사물이터넷 예, 관련 LG전자가 좀 예, 그쪽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놓고 봤을 때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 성장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작년 기준 했을 때 지금 PR 10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했을 때 10배가 안 되고 있고요. 올해 그런 성장성 뭐 분명히 이어질 거고요. 올해 뭐 마진을 최소로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최소한 예, 30% 이상은 예, 가져야 네. 예, 되는 예,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뭐 그냥 25,000원 밑에라면 그냥 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 지금 뭐 굉장히 싸고요. 25,000원 밑에 싸다고 보시면 되고 목표 주가는 그런 거 뭐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냥 33,000원만 예, 가볍게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하는 종목이었던 AD 네, 테크놀로지.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공개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목표가 도달하도록 바라보겠습니다. 뭐 저는 뭐
거의 네. 뭐 확실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대는. 알겠습니다. 네. 아끼시던 종목이었는데요. 네. AD 테크놀로지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자, 그 다음 종목은 테림 포장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도 추천하시는 뭐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골판지 회사. 예, 그렇죠. 네. 아주 기억하시네요. 네. 예, 저는 오래 하다 보니까 다 기억하시는군요. 네. 예. 테림 포장하면 제가 이번도 이것도 뭐 세 번 거의 뭐 네 번째 같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좋은 회사고 추세가 괜찮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골판지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골판지 원지 및 그런 상자까지 생산 일괄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뭐 한중 한호주 뭐 베트남 FTA 뭐 계속 체결 중이죠. 그래서 뭐 물동량은 뭐 국내 뭐 경기는 안 좋다 하긴 하지만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소셜이나 그런 뭐 팀원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잖아. 네. 그것도 뭐 성장 안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고 그거 다 뭐 포장해서 예, 발송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2014년도에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도 계속 흐름이 좋아요. 예, 지금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예. 1월, 이게 처음에 1월 말에 한 2,200원이었었고요. 그때 한번 네, 말씀드렸고. 맞아요. 얼마 전에 2월 중순쯤에 2,300원이었었죠. 네. 그래서 그때도 예, 무조건 전고점 돌파는 가능하다. 예. 말씀드렸고, 오늘 전고점은 돌파를 해줬어요. 예. 예. 약속은 지켰습니다. 일단 1차 네. 약속은 지켰고요. 예, 최종 목표는 제가 말씀드렸던 3,000원입니다. 3,000원. 네. 예, 3,000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책임감 예. 있는 전문가라고 지금 피디님이 말씀하시네요. 예. 널리 좀 말씀 많이 좀 해주세요. 한번 뱉었던 말은 지킨다. 예, 그렇죠. 예. 테림 포장 3,000원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꼭 지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살펴보죠. 예, 다음 종목은 예, 상신 브레이크입니다. 상신 브레이크도 뭐 이 종목도 예, 자주 세 번째죠? 봤던 종목이에요. 예, 이번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것도. 네. 뭐 자동차용 보호 브레이크 마찰제 예, 잘 서게 만드는 그런 예, 회사입니다. 아, 마찰제 뭐 제조 전용 장비까지도 예, 하는 업체고요. 교체용 마찰제는 국내 1위 그리고 뭐 미국 시장에 뭐 진출했죠. 이제 미국 시장 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뭐 지금 뭐 100억밖에 안 났지만 작년에는 네. 예, 매출이 그 100% 성장한 겁니다. 그 올해 뭐 200억 이상 또 그 성장세 가면 200억 이상 달성할 것도 보여지고요. 뭐 현기차 외에도 뭐 다양해요. 예, 매출처는 뭐 델파이 그리고 뭐 GM 중국 로컬 다이모스 굉장히 다양하고 그게 바로 또 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점이고요. 예. 연평균 계속 뭐 10% 이상 성장 안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예,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달성을 했고 최근에 뭐 중소형 뭐 전문 예, 자문사에서도 모 자문사에서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좋은 회사고요. 지금 이 종목 1월 초에는 6,500원대였어요. 저희가 네.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지금까지 보유하시고 예.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방송 예, 꾸준히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라면.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뭐 7,500원이었었고요. 네. 오늘 뭐 조금 뭐 상승해서 뭐 7,800원 정도인데 예, 8,000원 이하나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나셨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예, 생각하지 마시고 예, 얼마 안 났습니다. 예, 먹을 때 좀 크게 먹고요. 기존의 목표가 9,000원이었었는데 10,000원까지 한번 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자릿수 한번 바꿔 보시는 것도 예, 해볼만 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릿수를 한번 바꿔서 상신 브레이크 네. 10,000원까지 기대해 보자. 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심 종목 모두 받았습니다. 김지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자, 제가 이제 3일만 방송을 나옵니다. 오늘, 내일, 모레 나오면 저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괜찮은 소식을,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장중 리딩을 런칭을 하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런칭인데, 일주일은 무료로 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무료! 무료! 저 그만 안 두고요. 서울경제 샘플러스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장중 리딩만 합니다. 저녁 9시 방송은 제가 매일 나와요. 그거는 놓치시면 안 되고요. 일주일 동안은 무료로 오픈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보유액은 좀 한 종목이 급등했는데 이따 말씀드리고,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계속 갑니다. 3월달 내내 간다 말씀드릴게요. 흔들리지 마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자, 오늘 뭐 약간 어떤 느낌? 코스피는 또 약간 밀리는데 코스닥이 오늘 630 갔어요. 세상에나. 이게 계속 가네요. 더 갈까요? 네, 3월달까지는 계속 갈 거다. 4월도 갈 가능성 크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이 내 종목이 약간 흔들리는데 아 짜증난다. 지수는 갔는데 됐고 왜 안 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갈 거니까 힘내고 버티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문자 안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죠? 200분께 뒷끝 깔끔하게 처리하고 할 거다. 뒷끝 없는 남자. 뒷끝이 굉장히 저 깔끔한 남자. 네, 다 오죠? 200명인데 문자 오는 걸 보니까 2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된 게 넘어가서 모자랄 것 같아서 300명 갑니다. 자, 바꿔주세요. 자, 300명으로 갑니다. 아, 문자 보내신 분들 또 보내셔도 효과는 없어요. 300명 갑니다.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문자가 많이 와서 그래요. 정말 많이 와서 제가 늘린 겁니다. 뭐 갑자기 100이었다가 300으로 가? 아, 진짜 많이 와서 그래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많이 와서 그런 거니까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그냥 제가 다 퍼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온라인 런칭하는 김에 다 퍼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제 뒤끝 안 남기고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 드리고, 최대한 피해 없죠. 피해가 아니죠. 수익 내드렸죠. 수익 내드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다른 분 방송을 봐도 되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포인트 좀 제 진짜 마음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주 보고 또 시작을 해보죠. 자, 오늘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하나케미칼, 삼성전기, 현대모비스인데요. 헤드를 마련했으니 맞네요.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부터 보죠. 자, 현대중공업, 조선주들이 그래요. 네, 가잖아요. 조선주, 현대중공업 전고점 넘어가려고 해요. 네, 오늘 또 잘 가요. 조선주들이 1월 말부터 갈 거다 말씀드렸는데, 아우 맞죠. 전고점 전바닥 확인하고 또 올라가고. 조선주 오늘 수급이 좋은데 이렇게 보세요. 정말 전문가들 말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지금 수주가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늘어나는 게 보인다고요. 자, 객관적으로 볼게요. 자, 두 번째, 지금 유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더 이상 크게 밀리곤 하지 않습니다. 밀려도 다음날 바로 올라와요. 유가가 거의 지금 바닥 확인하고 있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유럽 양쪽 하나 자금이 들어오는데 민감주 위주로 해서 안 오른 종목들을 산단 말이죠. 거기에 껴있는 게 조선주, 건설주, 화학주 이런 종목, 민감주들이잖아요. 네, 정말 객관적인 거 말씀드렸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실적이 작년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가 낮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정말 큰 돈을 투자하는 외인이에요. 수익은 크게 안 바래. 연말까지 한 10% 먹으면 돼. 그렇죠? 그러면 살만하죠? 네, 살만합니다. 맞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봐주세요. 조선주가 뭐 누가 어떤 전문가들은 가고 안 가고 이런 분위기를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네, 그런 포인트 기억 바랍니다. 자,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서 45,000원, 6,000원에
최근의 가격 추세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과연 다시 올라가서 5만원을 돌파할 것이냐? 나는 지금 4만 6, 7, 8천원에 물려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국전력은 어떻게 해요? 계속 가져가면 돈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가가 바닥을 확인한 이후부터 해서 한국전력도 주가가 다시 잘 달리고 있어요. 계속적인 상승으로 정부에서 전기료 인하를 잠깐 뭐 가스비 인하 이런 거 하겠지만 했지만 다시 어떻게 올라가면 또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밀렸고 부지 팔았잖아요. 부지 팔았잖아. 삼성도. 그거 돈 써야죠. 재무 안정화. 다 아시는 거죠? 네. 10조에 팔았죠.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다. 오늘 수급 들어오는데 수급이 뭐 막 좋다고 사는 그런 것보다는 흐름을 보십시오. 한국전력이 다시 천천히 갈 수 있는 흐름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이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라인 제가 돌파하면 그때부터 매수해도 된다. 지금 돌파해서 그 위에서 놀고 있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2차 반등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 포인트 나왔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한국전력은. 반등 나오면 사야 되고 횡보할 때 사야 된다. 지금이 바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보시고 잘 대응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보겠습니다. OCI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차트 보죠. 자, OCI가 오늘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상한가를 갔었죠. 천하의 OCI. 네, 남자의 주식이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이제 남자분인데 저기 동남아 쪽 남자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천천히 올라. 저희 이거 비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하한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하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인이어로 난리가 났어요. 비하한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비하한 거 아닙니다. 비한 거 아니고요. 그냥 이제 좀 많이 내려왔다. 아, 참 그게 좋은데 이런 그 제품들도 있는데 저도 그게 그걸 요즘에 좀 먹은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어디까지 갈까요? 이렇게 보세요. 작년 실적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이 역시 개선이 굉장히 큽니다. 유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머물러버리면 당연히 수요가 뭐가 증가하죠? 이런 태양광 쪽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쪽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꺾이지 않는다고요. 그로 인해서 태양광주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기지개를 펴고 있는 거죠. 지금 막 따라 들어가는 것 자체는 약간은 위험 요소가 있긴 하지만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할 수 있어요. 자, 이전에 이제 차트를 볼게요. 이전에 많이 물려 계시죠? 네, 많이들 물려 계실 것 같은데 여기 많죠? 네, 다시 갈 거니까 네. 얼마 안 남았고 힘내서 다시 이렇게 주가가 조정 거치고 나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예요. 힘내자고요. 아셨죠? 힘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자면 삼성전기랑 현대모비스인데 뭐 두 개는 그냥 짧게 볼게요. 오늘 좀 수급이 좋아서 가지고 나왔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보자면 수급이 좀 좋아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동차는 아닙니다. 2월 자동차 판매량 국내 안 좋았고요.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새벽에 아침에 미국 자동차 판매량 2월 판매량 완전 아웃됐어요. 네? 3월은 좀 낫겠죠. 1월보다 낫겠지. 근데 어쨌든 아웃됐어요. 조심하셔야 된다. 현대모비스 지금 주가가 조금 뭐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길게 볼 필요는 없다. 조금은 조심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AS를 좀 해야 돼요. 오늘 제 강연에도 있고 하니까 AS 해야 되는데 보유 종목을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보자. 자, 원익 IPS 정말 잘 가죠? 말씀드린 대로 갑니다. 다음 보죠. 제가 SM 급등할 거라 그랬어요? 안 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AS 해드릴게요. 자, SM부터 보죠. 제가 SM 급등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참으면 된다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이런 애들은 한번 급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보셨죠? 아우, 8%. 네. 이렇게 요즘 제가 잘하는데 더 이상 낮에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조금 아쉬워요. 네.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이제 방송보다는 온라인 방송 쪽으로 이제 치중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YG도하고 S&P도 잘 가고 있어요. 엔터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뭐 팔 건 아니고 수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거고요. 온라인 방송 무료로 일주일 동안 런칭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오시면 항상 이 시간에는 온라인 방송에서 똑같이 종목들 AS하고 똑같이 8시 반부터 여러분 오후 3시 반까지 온라인 방송을 할 겁니다. 무료로 할 겁니다. 일주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결제를 하셔야겠지만 일주일 동안은 제가 성심성의껏 정말 다 정리해드리고 또 문자는 2주죠. 일주일도 받아보시면서 무료니까 다 해결을 해드리고 제가 깔끔하게 좋은 관계로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사람 관계가 그렇잖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AS는 여기까지 하고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대구로 갑니다. 오후 2시에 상공회의소 4층으로 갑니다. 이미 지금 오시겠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전화가 저한테 엄청 많이 오는데 우리 회원분들이 회원을 끌고 지금 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와, 아래 보시죠. 대구. 그 다음 부산은요. 일요일 날 오후 2시 부산 적십자회관 6층 부전역 2번 출구입니다. 네, 부전역 2번 출구로 오시면 최대한 빠르게 저를 만나보시고 또 좋은 정보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업 방문을 하나 갔다 왔는데요. 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셨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부산서 뵙고요.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방송에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요일장 마감을 6분 정도 앞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2000, 그리고 코스닥은 630 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물량을 늘렸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8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늘려서 100억 가까이 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목요일장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